혹시 여기서 트위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트위터 하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모르시죠? 오늘 제가 그런 여자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성시대는 20대, 30대 여자들이 민증을 인증해서 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아주 야하고 변태 같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는 편이고, 일반 여자들이 너무 부러워라는 글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웅행웅 허버허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벌려주는 여자가 부러워. 난 초등학생부터 COT를 타고 성인 되기 전부터 조건 만남으로 용돈 벌었거든. 돈 없으면 조건 하는 게 당연했는데 친구가 자기는 그런 거안 한다 해서 우울했어. 라고 말하는 진짜 레전드 여자가 있습니다. 들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비범하다더니 초딩 때부터 저딴 짓거리를 해온 여자가 보이시나요? 멍청해서 조무사도 못 단다고 말하는 이 여자. 정상인이라면 개병신 마인드를 박살내기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할 겁니다. 초딩 때부터 COT를 타고 조건으로 용돈벌이 한다는 여자를 응원할 미친 인간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괜찮아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지 과거는 알 바가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개같은 조언을 퍼부어주는 우리 여자들. 그리고 그 조언에 힘입어서 눈물 질질 흐르고 찡한 마음이 들고 내일 일어나서 간호조무사 알아본다는 이 여자. 솔직히 진짜 제가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기 싫지만 초딩 때부터 지읒기역을 해온 여자가 조무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글보다 더 충격적인 글이 있습니다. 인생 한탕글 들어주라. 고딩 때부터 트위터 시작했고 COT일랑 조건하면서 용돈 버는 게 당연해졌어. 아침에 일어나서 트위터 DM으로 남자 사진 보낸 거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 골라서 밤에 만나서 관계하고 용돈 받고, 꼴에 눈은 높아서 월 200만원 버는 경이나 간조는 쳐다보기도 싫고, 내년이면 서른인데 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남자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데 내 한몸 책임져줄 남자 찾아서 결혼하고 싶기도 해. 남자가 너무 싫고 입고 증오스러운데 밤만 되면 남자에게 안기고 싶은 내가 어이가 없어. 페미니즘 환경 비건을 모르는 남자들이 싫은데 한남 없이 못 사는 내가 너무 모순적이야. 나는 진짜 정신 나간 여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저렇게 함부로 몸굴리는 트위터 COT 은녀는 자신을 설거지해줄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잘 찾아보면 좋은 남자는 분명 있으니까 그 남자와 쭉 만나봐. 라는 조언을 하며 남자에게 기생하여 설거지 당하라는 여자들. 여자가 살다 보면 트위터에서 몸도 팔고 조건 만남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무지성 조언하는 여자들. 진지하게 간조 알아보라는 조언의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글쓴 여시.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가 너무 밉지만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여자들. 저게 바로 페미니즘의 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가리로는 빼앨거리면서 나면 비혼 비연애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아주 더럽고 음란하게 남자를 원하는 우리 여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녀들에게 필요한 건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따끔한 훈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가 어릴 때 일탈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병신 훈수를 듣는 우리 여자들이 한심하네요, 정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자 함부로 만나지 말아주세요. 저런 곳에서 여자 만나서 잘못했다간 초딩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눈망주 와이프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 괜찮은 남자 만나서 오래오래 만나는 걸 연습하라 말하는데, 그 괜찮은 남자는 뭔 죄라고 초딩 때부터 눈망주였던 여자를 설거지해야 할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여자들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좋아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꼬라지의 한숨만 나오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페미니즘과 환경을 모르는 한남이 싫지만 한남에게 안기고 싶고 설거지 당하고 싶어.